Hi everyone, 반갑습니다. 저는 Vaden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희 팀이 이제 presentation을 할 주제는 Consumer Behavior Analysis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 팀은 어디에 주목을 했냐면 Idle Market Pattern에 주목을 해봤어요. 왜안 넘어가죠? 너치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거 너치 효과라는 게 뭐냐면 마케터가 컨슈머에게 직접적으로 제품을 강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스무스하게 슬쩍 옆구리를 찌르듯이 이렇게 개입하여 구매 결정을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옆구리를 찌르듯이. 그런데 옆구리를 찌르면 어떤 일이 생겨나죠? 소비자의 옆구리를 스탭한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무슨 주목해야 영어를 될 점은 저렇게만 무엇이냐? 써? 컨슈머가 옆구리 찔려서 죽고 나면 컨슈머를 할 수가 없죠. 옆구리를 그래서 찌른다고? 컨슈머를 사위 어떻게 살릴 거냐? 그 사위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저희 팀에서 제정신 주목해야 될 맞나? 점이라는 겁니다. Question? 역시 너무 퍼펙트한 프레젠테이션이라서. 이든 씨, 이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자연 속의 너치 마케팅에 대해서 조사한 김춘삼입니다. 자연은 정말 소중합니다. 첫 번째 자연의 너치 마케팅 사례로는 풀숲에 누워서 마케팅하기가 있습니다. 풀숲에 누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붙잡는 마케팅입니다. 자연을 활용한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진짜 팔려고 생전 하면 처음 들어보는 걸 상대방은 저렇게 요구하는 아휴. 대로 상품을 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장을 이용하기입니다. 나무로 분장을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광고를. 풀세 번째는 자연을 향한 수많은 양심을 건드리기입니다. 일부러 아, 저 자연을 사람은 파괴하는 지난번부터 계획자를 왜 이렇게 불러서 이상하지? 관심을 끈 다음 사람이 놀라 다가오면 자연스레 광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아, 진짜 저 사람은 정신 세계를 모르겠다. 모르겠어. 끝났습니다. 준삼님,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소비자 행동 분석 넛지의 사례를 살펴볼 건데요. 바로 아이돌 산업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따라란! 그래서 살펴보면은 저는 블랙키티걸즈라는 아이돌을 이제 그 예시로 들어왔는데요. 블랙 키티 걸즈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이제 2019년에 데뷔한 무려 데뷔곡 키티키티 요술봉으로 데뷔를 했어요. 너무 좋은데요. 일단 발표에 집중할게요. 아름다운 미모의 소녀들로 구성된 5인조 그룹이고 특히 멤버 현진이 현재 MZ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블랙 키티 걸즈가 어떻게 넛지를 활용을 하느냐 하면은 자. 전광판 광고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에 이제 지속적으로 지하철에서 막 보고 노출이 되면은 사람들이 언니들의 눈부신 미모에 막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입덕의 길로 향하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입덕을 하자라고 교수님께 어필을 하고 학생들께 어필을 하면은 저희의 발표는 완벽해집니다. 애니메이션.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전광판 광고의 예시입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준비를 못해가지고 한이 정도밖에 못했는데 나중에 뭐 생일 카페나 이런 것들도 넣으면 충분히 너치 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브라보! 엑셀런트! 애니메이션 한번더 보실래요? 저 이거 진짜 열심히 만들었는데. 어디 갔죠?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제가 블랙핏 노래를 잘 모르는데 혹시 아. 그 노래 한 소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오,
명곡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은 데뷔곡이 진짜 좋거든요. 키티키티 요술봉인데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근데 이런 걸 제가 불러도 되나 모르겠어요. 이거 약간 미모에 먹칠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어떻게 가냐면은 그 키티키티들이 요술봉을 들고 이제 약간 나라를 구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키티키티키티키티 요술봉 키티키티 요술봉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요. 네. 그래서 이게 풀 사비가 좀 이제 중독성이 있는 거여가지고 춤도 약간 키티키티키티키티 요술봉 키티키티키티키티 요술봉 이런 느낌이에요. 어때요? 아, 네. 아주 훌륭하네요. 저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오실래요? 그럼 제가 춤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게 박자가 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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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술봉이거든요.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 둘 셋 넷 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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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술봉.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러면은 저희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이은 씨도 나와서 하실래요? Sorry, I don't dance. 하나 둘 셋 넷 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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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술. 아 왜 안 하세요? 다시 할게요. 네. 집중해주세요. 집중. 저 네. 이거 데뷔 무대라고 생각하고 네. 빡! 저희 데뷔해야 돼요. 네. 자, 하나, 둘, 셋, 넷! 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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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술봉! 엑셀런! 저희 데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저, 여주님? 그, 다들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야지 이제! 들어오세요! 아, 아. 대본, 대본, 대본. 아, 이미 다 외웠습니다. 저는 이런 거에선 프로우니까요. 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베이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팀이 select한 subject는요, 아이돌 인더스트리입니다. 이 아이돌 인더스트리란 티네이저 같은 영한 제너레이션들이 주요 컨슈머가 되는 그런 인더스트리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저희 팀이 이 주제를 오늘 셀렉트한 이유는 네, 프로페서 아니, 교수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발표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intrinsically 설명 아니 직설적으로 설명하자면 발음님, 네. 그 이든님이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 제가 나가서 발표하는 건 어떨까요? Do I, 네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네네네. 그러면은 Do I, 이든님, 이든님 Sorry everyone, I'll be right back. 무슨 일이시죠? 그 조장님이 그 발표 이제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맡아서 하면 된다고 하셔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마저 잘 진행할 수... 아, 아니 잠깐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남은 발표를 이어가게 된 김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시 하나를 분석하기 전에 앞서서 목차를 먼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단 분석 시장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 대상을 이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대상 선정 이유와 그리고 저희 보는 넛지를 기반으로 한 분석 내용 분석 결과 요약 그리고 결론의 순서대로 저희가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분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돌 시장을 저희가 분석 시장으로 잡았는데요. 요새 너무 이제 BTS라든지 뉴진스라든지 이런 시장들이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시를 이제 하나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아이돌 그룹 블랙키티 걸즈입니다. 블랙키티 걸즈는 2019년도에 이제 라이징 스타로서 데뷔를 한 5인조의 여성 미모의 여성 5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왜 넛지를 기반으로 한 그런 저희의 발표에 분석 대상으로 들어가게 되었냐 바로 이런 광고라던가
생일 카페 굿즈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저 생일 카페는 제가 직접 다녀와가지고 저 굿즈들을 다 받아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와 지금 봐도 너무 잘 만들지 않았나요? 굿즈를 여기 막 이렇게 사진이 딱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컵홀더에도 막 현진이 사진이 막 붙어 있는데 진짜 너무 너무 아름답고요. 사실 블랙티 걸즈가 있잖아요. 그 이번에 컴백을 했는데 제가 그 사전 녹화에 당첨이 돼가지고 그 거기를 갔어요 스탠딩으로. 근데 막 거기서 현진이가 손을 흔들고 저랑 막 눈을 마주치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거기서 거의 울 뻔했거든요. 와 진짜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막 그때 기억이 막 슬슬 떠올라가지고 지금 너무 정혁생 네. 그 발표 내용을 너무 벗어난 것 같은데 다른 발표자 없나? 교수님 제가 할게요. 네, 나머지 발표는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남은 내용이 분석 결과 안 나왔으니 조금 더 빨리 진행하세요. 네 그러니까 7분 20초가 지났으니까 여기가 맞는데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아이돌 산업이 전광판 광고 생일 카페 그리고 다양한 굿즈 등을 통해서 넛지 전략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네. 다운 것 같은데 네. 차분하게 발표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 없나? 네, 학생이 마무리하지. 네, 제가 할게요. 네. 이제 그 분석 대상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발표 진짜 개망했다. 마지막 전략으로는 이제 찐팬을 불러 모으자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 찐팬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모든 플랫폼에 걸친 이제 시간 관계상 2조 발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그래서 2조 이름이 뭐죠? 그 슈비두비. 네, 어쨌든 발표까지 끝났네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님, 근데 슈비두비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약간 병맛 컨셉 아이돌 유닛 그룹 이름 같기도 하고. 아, 그런가요? 포즈까지 더해주면 더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상상도 못한 정석한 팔을 약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위아래로 흔들면 뭔가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 오, great idea. 뭐 앞으로 쓸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 기념으로라도 동영상 하나 남겨놓는 거 어때요? 너무 좋아요. 제 폰으로 찍을게요. 그 바름님 그리고 춘삼님 빨리 와요. 아, 네. 그럼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슈비두비.